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며칠 사이 수백 명 늘어나는 등 사태가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정부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까지 격상하고 대국민 예방수칙까지 개정했는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가장 사태가 심각한 지역인 대구 경북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대구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속도와 규모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전국적 확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시발점으로 대구에서 환자 발생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차단하지 못한다면 사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 원인을 보면 절반 이상이 신천지 교회였고요. 청도 대남병원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경북을 다녀간 접촉자를 매개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산고리를 끊어내는 게 지역사회 대유행 차단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겁니다. 특히 현재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 명단 9,300여 명 가운데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검체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라서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이틀까지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증상자들의 확진 유무가 나오는 앞으로 일주일이 확진 양상을 가늠할 수 있는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염의 원인과 경로를 차단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데요. 대구에서는 보건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직원이 신천지 교인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서구보건소 감염예방 업무팀 직원 A씨가 신천지 교인으로 드러나면서 한때 지역사회가 술렁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격리 통보 전까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요. 대구시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교인 명단을 통해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이 해당 직원은 지난 21일 격리 통보 전까지 정상 업무를 해왔고요. A씨가 확진자로 판명이 나면서 함께 근무하던 의료진과 직원도 즉각 격리 조치로 해 검사가 진행 중인데 추가 확진자가 나올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까지 격상하고 대국민 예방수칙까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새롭게 발표된 내용입니다. 24일 오후에 열린 질병관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확산을 막기 위해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와 출근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바로 의료기관을 찾기보다는 3, 4일 동안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진다면 콜센터 1339로 문의하거나 지역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의료기관을 찾을 때는 대중교통이 아닌 반드시 자기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 임신부나 고령자, 또 신부전, 당뇨 같은 병을 앓는 만성질환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찾지 않아야 하고요.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경우처럼 어쩔 수 없이 외출해야 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에 있는 사람은 외출하거나 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해야 하고 최근 격리 조치 지침을 어긴 사례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문제가 됐었죠. 자가격리 대상자라면 반드시 철저하게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동남권 상황과 정부의 대책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